예, 우리 각자 자리에서 닫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닫고 보살의 길을 뚫읍시다. 이번에 못 뚫어놓으면요, 저는 예, 못 갑니다. 안 됩니다. 제가 맡은 게 보살의 길을 뚫고 오라는 하늘의 사명이 있어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뚫고 가야 됩니다. 뚫는다는 게 뭐냐? 지구인들이 다시는 보살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놓는 게제 목표입니다. 양심 생태계를 만들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게 다 저의 사명인데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저는 이제 뭘 보느냐 지구 인류가 보살도가 뭔지 확실히 알아듣게 했느냐예요. 알아듣게 했느냐. 그렇죠? 여러분은 알아들으셨겠죠? 그렇죠?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죠? 그 선비의 기름 몰고 짐은 무겁다. 선비의 논어에 나오죠. 책임은 무겁고 임중도원인가요? 기름 몰다. 온 우주를 구제하는 길이니까 길은 보살도는 얼마나 멀어요. 그냥 걷는 거죠, 계속. 그 길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멀어요. 근데 책임은 또 얼마나 커요. 온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됩니다. 선비 마음이 보살 마음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음미해 보세요. 보살도의 길을 걷는다. 이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. 영원한 길이니까. 길이 멀어도 괜찮아요. 영원한 길이니까. 영원한 길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. 영원이라는 건. 지금 내가 걷는, 지금 내 바람만 잘 보면 되죠. 영원하다는 건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. 예, 기름 몰고 짐은 무겁다.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, 사실은, 그 지금 내 바람만 보면 되고, 짐은 무겁다 하는 건온 우주 중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짐은 무겁지만, 역량껏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. 제가 짐좀 가볍게 느끼게 해드리는 거예요. 길이 멀더라도, 지금 이 순간, 길을 지금 바람만 보시면 되고, 지금 이 순간 걷는 그 자리 보시면 되고, 그 길만 잘 걸으면 되고, 짐은 무겁더라도 역량껏 하시면 됩니다. 역량은 키워가면 되니까. 또 우리가 함께하면 역량이 커집니다.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자. 얼마나 예전 선비들이 그큰 책임감을 갖고 이 길을 힘들어도 걸었겠어요. 길이 멀다. 당장의 결과 안 나올 수 있다. 근데 책임은 크다. 내가 이 길을 안 걸으면 인류는 끝장난다. 그 마음 써놓으신 거예요.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. 다만, 너무 먼길 신경 쓰지 말고, 지금 이 순간 묵묵히 잘 걷자.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자. 짐이 무겁더라도 서로 도우면서 역량껏 걸어보자. 책임지고 가자. 요 소리입니다.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. 길을 걷다 그 중간에 길 걷다 죽어라. 거기서 죽어라. 길 위에서 죽어라죠.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라. 이 소리입니다.